지옥이 있다면 여길까? 유월모드 아이돌 2위는 방탄소년단 RM님입니다. 성적. 아, 맞네. 가수네. 학창시절부터 이미 가수길 걷고 있었던 RM님. 찐 가수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한 후에는 그야말로 우수한 성적길만 걷고 있는 중인데요. 게다가 아미들 심쿵사 부르는 섹시한 피지컬까지 갖춰 RM이 이 노래 할까? 스페이스 A의 명곡이죠. 네, 그럼요. 샵 라이벌이었어요. 나를 봐, 나를 봐, 느껴봐. 부족한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이 남자. 어머니 생겼다고 500원밖에 안 돼. 그의 숨겨진 별명은?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파괴왕인데요. 파괴왕. DNA가 좀 뭐랄까 둔감한 것 같아요. 일단 지금. 뇌생남 맞아? 의심하게 만드는 RM님의 파괴 본능. 오, 저거 어떻게 풀어주지? 어머. 힘이 세신가? 시간만. 힘 세요. 너무 빠르. 어머, 선생님. 뭐가 떨어진 거야? 어머. 아, 마이크. 어떤 물건이든 모조리 파괴시켜버립니다. 힘 조절을 못해. 아, 나 진짜 진짜. RM님 옆에 있는 멤버들은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될 정도. 학교 안 다녔니? 야, 근데 쟤 전교 1등을 했었던 적 있대. 집에서 1등 했나 봐. 러블리네. 이렇게 무시무시한 파괴 본능, 요리와 만나면 어떨까요? 저 잡은 손부터가. 아니, 지금 뭐 하세요? 뭐 하는 거야? 너 풀어내. 둥근 양파 뒤집어서 썰면 큰일 납니다. 이 양파 잡은 손 봐요. 저렇게 잡은 사람 처음 봤어. 아슬아슬해. 나한테 남준이 붙여준 사람 나. 칼질만 못하는 거면 아이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. 김치는 행주 짜듯 쥐어 짜버리고요. 그래서 결국 어슷소리가 뭔데요? 이렇게 싸는 거 이렇게. 아, 안 될 것 같지만 난이도 높여서 닭 손질에 도전하는데요. 닭도 아장나겠네. 통과 날개 관절 잘. 잘려 이거. 아니, 너무 이거 각도 무시하시는 거 아닐까? 칼 맞아요? 아니, 그걸 벗겨내야 칼이지. 칼집에서 칼도 안 꺼낸 상태로 닭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야, 나연 못지않네. 저거 기념자 안에 쓴 거 아니지? 보는 사람만 답답한 이 순간. 이게 쳐내려. 이 정도라면 굳이 안 먹어봐도 맛이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요. 아, 저때 알아봤어. 레몬스터 지금 저 원숭이 모이 주는 거 아니죠? 네. 절대 잠을 잘 수 없죠. 이름은 열정과 불면. 아, 아이언데? 진짜 못생겼다. 아, 뭐 얼굴 왜 저러냐. 과일, 채소의 에너지 드링크의 만남? 나도 써야죠. 허룡정점 우유까지 환상 아니고 아주 환장의 조합인데요. 우유? 맛있던데요?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죠? 저게 뭐야? 누가 털어놓은 거 아니야? 강래호 씨예요. 저분 되게 무서우신 거 봤어요, 지금? 배틀라는데 그냥 넘어가버렸어. 정말 찜찜하시겠어요. 이제 요리는 접어두기로 약속해줘. 멤버들이 항상 저에게 우리가 운전은 하지 말래요. 세계 평화를 위해서. 아, 월드 피스. 랩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RM님.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대신 요리만 빼고요.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? 유월모드 아이돌 2위는 방탄소년단 RM님입니다.